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스타를 만났습니다. 스타 인생극장 스토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SS501의 멤버 김형준 씨인데요. 그가 막내 이미지를 벗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가 돼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저희 연예인 시대가 특별한 미션을 줬다고 하죠. 아, 지금부터 셀프카메라를 찾아내라. 24시간 촬영이라고요? 1차? 제가 혼자? 본인이 본인을 토킹하는 재밌게 해볼게요. 봐주세요. 스타가 직접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밀착형 리얼리티. 화려한 아이돌스타에서 새내기 솔로 가수로 변신한 김형준 씨의 새로운 도전. 아이돌스타에 대한 편견을 깨버린 좌충우돌 스타 일상 다반사가 곧 시작됩니다. 자, 솔로 저기 성공했죠. 네. 그거 좀 다 없애줘요. 막 교차로 설마 분할해가지고 옛날 거 이거 올리는 거 아니죠? 스타 인생극장 스토커 가수 김형준 씨를 만나봅니다. 1년 차가군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달려온 이곳. 이때 민낯이 인상적인 김형준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정말 깜짝 놀라셨네요. 눈이 좀 부었네요. 네. 사실 김형준 씨로 말하자면 지난 2005년 데뷔 후 소녀 팬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 SS501의 멤버죠. 네. 그런데 얼마 전 그룹이 아닌 솔로로 변신,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의 일상을 담기 위해 다시 김형준 씨를 찾은 제작진. 여느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해 보였습니다. 아, 아이돌도 아침에 붓는군요, 얼굴이.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 소녀시대는 아닌가요? 그 작은 얼굴이. 모두 이뻐요. 원래 좀 친분이 있어서요. 뭐 다들 번호가 바뀌었더라고. 막 이래. 혼자 하는 건 처음이죠. 아직까지는. 공식 활동하는 거는 사인회도 처음이라서 이번이 혼자 하는 거는 그래서 설레죠. 사람들 만나 생각하니까 이제. 팬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얼굴엔 연신 웃음이 떠나질 않죠. 그런데 이미 숍 앞에는 아침부터 그를 기다린 팬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아, 참. 사인회 한정적이었는데 아주 당첨됐구만. 그리고 한 시간 뒤, 사인회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팬들로 인해 사인회장은 이미 인산인해. 대단합니다. 네, 그를 향한 팬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팬사인회. 몇백 명의 팬들과 일일이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나누는 등 소소한 대화도 마다않는 그런 김형준 씨입니다. 아, 소탈하죠? 소탈하네. 세게 한 것 같은데? 아, 부처 핸섬. 네. 저런 목소리에 글을. 혹시 가르쳐 주셨어요? 네, 전현무 아나운서의 개그 코드가 또 이제 비슷한 것 같죠? 아예 아무도.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팬들을 마주한 김형준 씨. 지금부터는 김형준 씨 측이 직접 촬영한 셀프 카메라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로 무대에 서기까지 무대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 잘 보세요. 다들 이렇게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장난. 보세요. 긴장 풀어주는 드디어 거잖아. 무대에 오른 김형준 씨. 댄서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무대를 이끌어 나가는 베테랑입니다. 역시 7년 차 애들 가수답죠? 네, 여유가 있어요. 네. 벌써. 그렇게 무사히 방송을 마친 뒤 잠시 휴식을 갖게 된 김형준 씨. 왜 뭐 떴는데요? 뭐야? 뭐니? 틈나면 자신에 대한 기사를 꼼꼼히 검색한다고 합니다. 저랑 똑같네요. 네, 비슷합니다. 뭐야? 얼마 전 보도된 여권 사진 기사를 보고 있던 거였는데요. 아,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사실. 예, 여자가 부끄러울 정도로. 네. 근데 좋은 거네요. 일단 난 동안이란 뜻이잖아. 옛날이랑 나이랑 똑같, 나이가 똑같다. 어려 보인다, 나이가. 참 저런 거 나면 좋아요, 사실. 그러게 말이에요. 날아갈 것 같아. 잠시 후 팬들의 댓글을 보던 김형준 씨의 얼굴이 네. 뭐야? 아, 좀 밝아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왜요? 왜요? 왜? 약간 어둡죠? 따라한다 뭐. 따라한다 뭐 그런. 진짜 어두운데? 뭔 내용이죠? 됐어. 쉬지 마요. 뭔가 자꾸 생각나네. 스트레스 받는데 먼저. 아, 댓글 뭐하러 봐요. 아닌데 따라하는 거 없는데. 댓글을 보시는군요. 무심한 척도 했지만 7년 차 가수에게도 팬들 댓글 넘어가기 힘든가 봅니다. 뭘 누구 따라해야 내가. 사실 저
악플도 좀 즐겨줘야 되거든요. 아,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7년 차지만 아직은 마음 상처가 있죠. 아, 어리니까 아직. 네. 솔직히.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건 맞는데 사람이 자기 얘기하는데 안 좋은 얘기하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상처 되죠. 기분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 근데 싫어 이런 거. 내가 다 눈물이 나네요. 어떡하지?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 사람들만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옛날엔 진짜 이런 걸로 밤 걸릴 뻔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아, 그 정도군요.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진 않네. 아직 열이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아 비슷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비슷하네. 어 그냥 좀 그러네. 별로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막 제가 몇 개월 동안 연습해온 그런 부분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거는 좀 되게 보기는 별로인 것 같아. 쉽게 잊혀지지 않는 듯 홀로 생각에 잠긴 김형준 씨. 아마도 뒤늦은 성장통은 아닐까요? 참 착한 친구인데요. 네. 깊은 밤 안무 연습실. 김형준 씨가 집이 아닌 연습실로 향했다는 소식을 접한 제작진. 서둘러 간 곳에서 이미 땀에 흠뻑 젖은 김형준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좀처럼 또 밝지 않은 얼굴이죠. 안무팀 팀장님까지 김형준 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데요.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우선 지켜보려 했습니다. 잠시 후 급기야 음악을 또 이제 꺼버리기로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형준 씨 일상을. 빠밤 빠밤 다음을 한 번 더 맞춰줘. 될 때까지 문제는 바로 김형준 씨의 안무에 있었습니다. 완벽하길 바라셨나 봐요. 어 그렇죠. 네. 자신감. 좀 자신감이 아예 정신을 잃어버리면 더 잘 추는데 좀 안무를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의식을 한다. 네. 뭐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연습량을 좀 새벽 연습도 하고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자기도 이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더 연습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발전 굉장히 노력하죠. 지금도 네, 엄청 진짜 노력하죠. 발전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발전 가능성은 그래요. 안무팀 동료의 말처럼 평소에도 노력을 게을리 않는다는 김형준 씨.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얼마 후 안무팀이 떠난 텅 빈 연습실에 홀로 남은 김형준 씨. 지금 무슨 생각에 잠겨 있을까요? 네, 오래 쳤는데 잘 안 되네요. 근데 춤이 어려워요. 하면 되는데 안 하기 시작하면 또 했던 게 금방 줄고 이러니까 항상 방송할 때는 좀 많이 하려고 해요. 한 시간이라도 와서 이렇게 안 될 때요? 진짜 화나죠.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기계적으로 할 것 같고 바로 할 것 같고 근데 잘할 수 있어요. 전 항상 긍정적이니까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얼마 전 솔로 쇼케이스를 성공리에 마친 김형준 씨. 더블에서 501 시절부터 쌓아온 인지도가 한 몫을 했을 텐데요. 인기 가수로 어언 7년. 하지만 솔로로 변신한 그를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진짜. 네, 직접 물어봤습니다. 개성 있는 외모? 네, 잘생긴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주목해서 보진 않았어요. 그룹 활동할 때도. 그래서 외모 쪽만 많이 알고 있고 사실 노래 실력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게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겼어요.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지금도 그 생각 들어요. 근데 네. 그냥 대중들한테 지금 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TV 보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어? 쟤 누구지? 그 저를 좋아해주는 팬분들도 많지만 그냥 삼자 입장에서 대중들 그냥 저를 잘 몰랐던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쟤 누구야? 하면서 어? 쟤 괜찮아? 어? 김형준 잘하네?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날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줄 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 이제 혼자서 우뚝 설 수 있을 때까지 해야죠. 다섯 명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도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 다섯 명 다 선의의 경쟁자라고요, 저도. 팬들과 멤버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최선을 다짐하는 형준 씨입니다. 김형준의 스토커, 다음번에는 화려한 아이돌 스타가 아닌 25 청년 김형준을 만나봅니다. 네. 가볼까요?